랜선극장 조이스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는 완벽한 타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오늘은 주인공이 아닌 감초를 뽑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민망한 요가복을 입고 요가를 해야 하는 감초 캐릭터는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다 1번. 황재성. 황재성이 황재성. 아니다, 황재성이다 2번. 문세윤. 문세윤. 이거 떨이다. 가자. 양세찬이다 3번. 황재성. 황재성. 좋아요. 당신의 초이. 자, 현아 씨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치가. 루아스 게라. 황재성. 자, 과연 문세윤 조금만 입을래요. 오늘의 감초 역할은 누구? 힘을 내 문세윤. 나 오늘 울어요. 그럼 이거 입고 죽을라. 제발. 너무 많다. 완벽한 타인 지금 시작합니다. 여보. 아유, 그래 여보. 아, 아니 친구들 온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아, 준비 많이 했네. 세윤아. 아유, 아유, 태찬이 왔나 보다. 아이고 태찬아. 아이고, 야, 지붕해 뭐냐. 아, 우리 와이프. 안녕하세요. 태찬이. 누구야? 여자 친구. 그래, 환영합니다. 예. 아유, 너무 좋아요. 아유, 예. 오다 주었어. 아이, 친구 기분이. 아이, 정말. 오다 주었어. 아야, 맞아. 아이, 왜 그래? 왜 그래? 이리 가지 마서. 아이, 정말 왜 정말 오다 주었어. 아이고, 너나. 쓱, 저다 너나. 봐도 되나 모르겠네. 샤넬이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 오다 주웠어, 쓰레기. 너네 집에 버리자. 어머, 수생이. 엄청 많더라. 힘들었어요. 어. 최악이다, 최악. 그래, 앉아. 예. 에이, 그래, 앉아. 아, 아유, 왔는데. 오야, 음식 많이 차렸다. 그래, 많이 줘. 야, 재성이는? 좀 늦네. 세윤아. 재성이 왔구나. 왔어? 야. 아유, 재성아. 어머, 왔어요. 야, 내 친구 성공했네. 재성아. 집이 참 좋다. 죄송한, 옷이 왜 이러냐? 의사 선생님이 나 저 척추가 좀 안 좋다고 알람 맞춰줄 테니까 요가하래. 갑자기? 무조건 하래. 다 선수 맞춰주시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항상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지. 재선 씨 귀여우시네. 그래, 고맙다. 야, 줘. 네 거 아니야. 아예 다 했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니,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아, 알람이야? 야! 어머, 어머, 왜 저러지? 왜 이래? 아, 오줌 싸는 거 아니야? 야, 왜 오줌? 재성아, 재성아, 그걸 가리면 잘 가려져, 다 보인다. 나도 몰랐는데 저쪽에도 스태프들이 있네. 여보, 안. 에? 저기 채소 좀 손질. 아, 맞다. 아유, 내가 뭘 처리시려고. 아유, 세훈아, 네가 좀 도와줘 그러지. 아유, 괜찮아. 아, 도현 씨,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옷이 생각보다 많이 비치네 이게. 도현 씨. 핑크색을. 도현 씨.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만에 투샷이에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우리 둘이 코너 언제 나고 지금 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음 쿼터 때 저 예. 똥파리도 다 떼고 우리끼리 할까요? 그래, 허안나, 이은영, 황재성, 문세영 다 버리자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둘이 해먹어요. 도현 씨. 세찬 씨. 둘이 뭐 하는 거야? 아니, 파리. 아, 뭐 파리 있어? 파리가 더 괜찮아요? 좀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에이씨, 원래 돌아갔어! 여보, 빨리 와. 여보, 다 기다려, 빨리 와. 왜 저 있었어? 왜 빨리 좀 와요? 우리 저녁 먹는 동안 게임하는 거 어때요? 그 게임이 나이 들었어. 아,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데 다 핸드폰 올려봐. 뭔 게임? 아니, 오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까지 다 공유하는 거 어때? 아, 그 재미없어. 그건 누가 왜 뭐 하는 거야? 아니, 식상해서 그래. 너무 식상하잖아. 아니, 캥기면서 없으면 이거 못할 이유가 없지. 그래. 아, 이거 해가지고 누가 인성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보게. 아니, 이거 왜 인성을 야, 캥기는 거 있냐? 아니, 없지. 너 있어? 없어, 그냥. 없어. 올려라 그러면. 올려놓으면 되지 뭐. 맞아. 이게 뭔 게임이런 거 앉아 있어. 야, 물이라도 한 잔해. 재성 씨 휴지 좀 놓지. 잠깐만. 누구야? 문자 왔다. 내 거. 이거 봐봐. 자, 이거 문자 공유한다고 했어요. 해봐. 그래. 세윤 씨, 며칠 전에 저에게 찾아와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좀 당황했지만. 너 뭐야? 어머. 제가 읽어봐요. 아니야, 됐어요.
이제 세윤 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 쓰레 같은 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어? 어? 이해를 해. 이봐요. 재수 씨가 옆에 있는데. 너는 진짜 학교 때부터. 아니 아니.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 여보 그만 읽어. 문자 끝까지 읽어. 다 읽어봐 읽어봐. 나 친구 상평이 뭐 하는 거야? 읽어봐. 전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나? 이제 세윤 씨 만나러 갈. 뭐? 진짜. 미쳤어. 그만 읽으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아닌 뭔데? 이 여자 뭔데?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에 창피하게 이럴 거야 정말. 왔네. 왔지? 들어오세요. 하지마. 하지마. 가만 있어. 오늘 날이 아니야.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줄은 알아? 들어오세요. 세윤 씨. 이게 뭐야? 감사하게도 오늘도 쌀을 40kg를 사주셨네. 예. 감사합니다. 쌀 산 거야. 창피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했잖아. 아니 집에 쌀이 있는데 왜 쌀을 또 샀어? 부족해서 주먹밥 만들어 먹으려고 시킨 거야. 정말 창피하게 뭐하는 거야? 몇 개를 쳐먹는 거야? 이거 진짜. 아유 세윤 씨. 아유, 미안합니다. 예. 어제도 40kg 사주시고 예. 오늘도 40kg 사주시고 아유, 계속 40kg 사주시네요. 전화드릴게요. 그런 거 보면 세윤 씨랑 저랑은 천생 연분인가 봐요. 왜 이래요? 여기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기 아니에요! 아주머니! 세윤 씨! 아주머니! 자주 이용해 주세요, 세윤 씨! 가세요, 아주머니! 그러세요! 뭐야? 오해를 받네, 내가! 너 왜 자꾸 이거 갖고 다녀! 가요! 여기 뭐 있나? 야, 이거 냅둬놔! 잠깐만, 정지! 잠깐만, 내 렌즈 못 봤니? 빨리 가, 빨리 가! 렌즈 못 봤어! 아, 얘 진짜 전우 씨! 재성 씨 왜 바닥에 쓸고 다녀요! 재성아, 빨리 일어나, 일로 와! 야, 이거 나 가져가도 되냐, 집에? 이거 가져가도 돼? 그래, 가져가자! 이거는 가져갈게! 이렇게 되면 이런 게임을 하자 그랬냐! 게임이 원래 그런 거야, 숨길게! 누구야? 누나 왔다! 자기다! 이건데? 잠깐만! 모르는 보는데? 뭐야? 아니야, 받아봐. 나 그래. 상관없어. 아이, 나 캥기름 없어. 스피커폰, 스피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자기야. 어? 네? 나야, 요미. 용이요? 요미. 요미요? 아우, 아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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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어? 뭐야? 예? 여보세요? 아 뭐야, 나 박나래라고. 148cm에 술 마시면 개되는 박나래. 술 드셨어요? 양찬, 우리... 사귀는 거 언제까지 숨겨야 돼? 여보세요? 쓰레기가 여보세요? 이런 쓰레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 여보세요? 야, 이 쓰레기가 이 쓰레기? 야 박가래 만나고 있었냐? 여보세요? 야 박가래 만나고 있었네 얘 나와 세상에 나 갈 거야 이 모든 게 이벤트란 믿겠니 지민아? 무슨 소리야 이게 사이코 사이코 지민아 미친놈이네 사실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못해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봤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또 시까지 준비했어 들어주겠니? 오늘 나의 시인이 여기 와있어 날 함께해줄 시인이야 바로 김솔 김솔 시인이셔 이따가 너에게 시 한 편 써줄 거야 지민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내 인생 모든 게 바뀌었어 내 심장은 널 만나고 나서 활활 타고 있다 이럴 수가 내가 너만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읽어. 으아, 참치볶음밥 먹고 싶다. 저게 뭐야? 뭐? 야, 이게 뭐야? 뭐야? 가버렸어. 가버렸어. 야, 인마. 진짜 실망이야. 참치볶음밥 먹고 싶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돼?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벤트도 안 하고, 아이고 뭉쳐. 이벤트? 남친한테 저게 부러워요. 무슨 프로포즈도 안 하고 이벤트도 1도 없고 진짜 친구 좀 배워, 친구 좀. 지금부터 이벤트를 한다면 믿을 거야? 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짠 거지. 아니 어디서부터? 자기야 못 믿겠지? 나 자기한테 프로포즈 이벤트 해주려고 어제부터 많이 다 짜놓은 거야. 의심돼? 그때 나 연습할 때 같이 더 친구가 여기 와 있어.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거야. 28번 심규진이 규진이 옆에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규진아 너 증인이지? 내가 도연이를 이렇게 딱 진정성에게 잡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도연아. 냠냠냠냠 요 부분 어떻게 연습했는지도 알고 있지 도현아 냠냠냠냠냠냠냠냠 여기 부분 자 한다 잘 들어 내 프로포즈야 도현아 한 입만 다 쳐먹어 진짜 그만 줘요 그만 저도 이곳에 지금 정상은 아무도 없어요 왜 뭐야 갑자기요? 다들 인성 쓰레기야 다들 인성 쓰레기예요 자 과연 이렇게 이들 중에 가장 인성에 문제 있는.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랜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웃긴 표정을 지어주신 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웃긴 표정을 하나, 둘, 셋 하면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22번. 하나, 둘, 셋! 자, 웃긴 표정을 지어주세요. 어, 35번 좋아요. 어, 10번. 자, 누굽니까? 22번 봐주세요. 22번. 어, 47번. 47번. 어, 잠깐만, 29번. 31번. 어, 29번. 나 35번 봐주세요. 35번! 자, 35번. 자, 오늘 출연진 중에 가장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종이에 써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굽니까? 아! 내가 왜? 어, 인성 문제 있어? 제가 왜요? 너 인성 문제 있어? 내가 왜? 문제 있어? 하나, 둘, 셋! 오! 우와. 지금까지 랜선 문자 조회수였습니다.